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두꺼운 마분지가 필요하고요. OH 필름, 투명 필름이요. 마카로니, 일단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슈렉이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의 그림을 담아둘 액자를 만들려고 해요. 일단 액자 모양은 마음대로예요. 담아둘 사진을 선택한 후에 두꺼운 종이 가운데에 그림을 그려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액자 틀을 만들 건데 보통 액자들은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어떤 직각이 졌다든가 그런 모양인데 자유로운 모양으로 해볼게요. 약간 꽃 모양? 아참, 가위도 필요해요. 아이 방에서 가져왔어요.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일단은 모양대로 오려주세요. 먼저 여기에서 윗부분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저는 이 위쪽을, 이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 여기 선에 맞춰서 이 사진과 똑같은 크기의 OH 필름을 잘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을 한쪽만 바른 다음에 마카로니를 뿌려주고 눌러주면 돼요. 예쁘게 하려면 하나하나 붙이면 더 예쁘겠죠? 은색이나 금색 라카를 뿌리면 무척 예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일단 저희 집에 있던 아크릴 칼라 흰색이랑 은가루 문구에서 팔더라고요. 이거를 가져왔어요. 아까 필름 자르고 남은 필름에 흰색을 물감이 없어. 잤어요. 묻혀서 이렇게 바를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손놀이 활동을 해서 감성도 자극하고 엄마의 사랑도 느끼고 미술 교육도 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죠? 아이랑 같이 마주보고 색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지 않겠어요? 아니면 짜잔. 아, 이거 밑에 있는 어때요? 잠시만요. 아크릴은 금방 마르니까 수성이라 금방 마르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펄가루를 좀